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인돌이죠. 유네스코로 지정돼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런 곳에서 펜션 사업을 한다면 투자 가치 최고겠네요. 알토마토, 오늘은 인천시 강화군으로 달려왔습니다. 와, 지금 보고 계신 이 넓은 토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펜션 부지인데요. 무려 7,944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현재 용도는 경작지로 구분돼 있고 지목은 답에 해당합니다. 펜션 체험농장으로 강력 추천. 어서 빨리 펜션을 지어서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부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근에 고인돌이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고인돌과 관련한 사업 부지로도 권장합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장, 고인돌 테마 펜션으로 이용했을 때도 전망이 무척 좋은데요. 고인돌이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만큼 고인돌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겠죠? 또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무척 뛰어나고요. 약 1m 정도 매립이 필요하긴 하지만 도로를 따라 접하여 분할하기에도 무척 좋은 모양이라고 하네요. 주변 환경도 무척 뛰어난데요. 이 부지 뒤편으로는 전원주택이 많고 앞은 농로길과 수로에 접해있어서 운치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도심과의 접근성도 무척 뛰어나다는데요.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 부지에서 강화대교, 김포대교, 자유로를 거치면 서울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주말에 관광지로 찾기 무척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현재 임해물은 10억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강화도에서 이만한 부지를 10억에 매입하기 힘들다는 것 다들 아시죠?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꽉 잡으세요. 그렇다면 임해물의 매력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매력 포인트 하나, 고인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고인돌을 활용한 테마 펜션,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좋다. 매력 포인트 둘,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로를 따라 분할하기에도 참 좋다. 매력 포인트 셋, 서울과도 가까이에 있어서 주말 관광지로 찾기 쉽다. 이 매물 궁금하시다고요? 전화 한 통이면 그 궁금증 해결! 수화기 드시고요. 02-2128-3838번 눌러주세요. 코드번호는 235번입니다. 지금까지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지원이었습니다.